니들 정말 정신 안 차릴래? 나까지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고! 저 선배님이 오빠 계신 것 같은데요? 뭐야? 내가 오빠 그래? 좋아. 지금 그 부분 다시 해. 틀린 사람 내가 잡아낸다. 자. 예, 선배님. 쭉쭉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상상 외에요. 수지가 저럴 줄은 몰랐어요. 점점 기남 씨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몰랐어요? 배우 핸들링 하는 것도 감독 능력이에요. 알아보실게요. 흰박, 콩박 골라요. 내가 사줄게요. 시간 없는 이만하게 난주씨 도와주는 길은 굶는 거죠, 뭐. 그냥 굶을게요. 왜요? 병원에서 무슨. 아니에요. 네. 그럴게요. 마음고생이 많지야. 나보단 엄마가 걱정이야.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 말이야. 아니야. 내가 먼저 얘기할게. 나 준혁 씨한테 할 말이 있어. 그동안 내 문제, 엄마 문제 많이 생각해봤어. 이거. 무슨 뜻이야?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지금 준혁 씨랑 결혼하면 준혁 씨 집에도 우리 집에도 상처만 남을 것 같아. 준혁 씨 어머님 반대 완강하셔. 나한테도 그러셨고 우리 엄마 불러서도 변함없으셨어. 그래. 너 이러는 거 이해해. 난 너 얘기 듣고 혼란스러웠어.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난 너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어. 박난주 그 자체로 사랑해. 나 준혁 씨 어머니 섭섭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한땐 내가 왜 우리 엄마 딸이 아니어서 이런 시련 겪어야 되나 화나고 속상하고 답답했어. 난주야. 근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엄마 보고 나 정말 못되고 철없는 애구나 생각했어. 우리 엄마 나 고아일 때 데려와서 남부럽지 않게 곱게 키워주셨어. 근데 난 평생 아픔 숨기고 살아온 우리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이제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 엄마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 거야. 나 엄마 혼자 두고 아무데도 못 가. 너의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야. 그래,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준혁 씨 집에선 이미 눈밖에 난 며느리야. 우리 엄마 당신 딸 별탈 없이 지내는 짓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맘 졸여 하는 것보단 이게 나. 준혁 씨 미안해. 준혁 씨한테 고마웠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거 내가 맡아둘게. 지금 우리 둘 문제 분명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흘러도 내 맘 아마 안 변할 거야. 미안해. 제가 할게요. 아, 그래? 다치길 잘했네. 우리 딸 효도도 받고. 이런 효도는 두 번 하기 싫어. 해서 엄마 없어 엉망이지. 내 공연 어떻게 돼가. 빈틈없이 다 잘 되고 있어. 김 감독이 내무까지 하느라고 혼쭐이 나지만. 오! 언니 약 먹을 시간이다. 응, 맞아요. 자. 네. 네? 어디시라고요? 일단 조이사님이래요. 여보세요? 네, 조이사님.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네, 엄마 왜 저러니? 미안하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신경이 예민해졌네. 엄마 왜 이래? 절대 안정이랬는데 뭐 불안한 거 있어? 애도 참 회사에 못하는 게 불안하지.